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제 작업 중지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위험을 근로자가 봤을 때에 큰 위험이 날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작업 중지를 간혹 하기도 하는데 예전에 우리 이런 거 있었습니다. 도요다 시스템이라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쭉쭉 이제 다음 과정으로 가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의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라인 전체를 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을 하고 갑니다. 아, 그 품질 문제를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누가 이익 보죠? 사업주. 근데 안전은 내 생명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사실은 대기업의 노동조합이 있고, 그래도 그 위험을 느껴도 그 작업을 중지하고 기계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아무리 노사 관계가 나빠도 기본적으로 내 직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내가 먹고 살수 있다는 거를 체험적으로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위험이 있을 때 세울까요? 함부로 세우지 못하나. 왜냐하면 이거 세우면 생산량이 줄어. 그럼 나중에 그 추가로 누가 생산해야죠?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아니면 내 동료가든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 그냥 살짝 피해서 조금 피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고 중에 니어미스, 아차 사고 사례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나는 여기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다음에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20대야. 조금 파였는데 넘어져도 근육이 세가지고 저는 싹 피했어. 죄송합니다만, 뭐, 80대 분이 가다가 그분의 다리에 근력이 없어서 넘어져갖고 깨꾸다!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가 내가 조금 다친 데서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부분의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은 위험은 살짝 피한다. 그런데 그것이 큰 위험이 될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큰 위험을 느꼈을 때 노동자는 과감하게 내 생명을 위해서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요새는 실제로 대기업은 이렇게 교육합니다. 화재 났을 때 예전에는 불잘 끄면 상 줬어요. 저도 탔고. 요새는 불 끄지 말고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경영자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 아니, 아마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한 불 끄지 말고 도망가라는 얘기 하면 아마 저보고 저거 뭐 무슨 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요새 대기업은 다 그렇게 교육합니다. 불 나거나 하면 도망가라 일단. 너부터 살아라. 네? 그 물론 요새도 불 끄면 상을 주긴 하지만 다음부터는 지난번에 한 2년 전에도 상 주면서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그냥 도망가. 절대 불 끄지 말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걸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업 중지권도 그런 쪽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작업 중지권을 실제로 한 사례가 제가 근무할 때는 뭐냐면 직원들이 사실 나 작업 못하고 안 해.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동조합의 노안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여기 위험하다. 나 작업 못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노안부장이나 그 밑에 친구들이 이제 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 불러요. 그러면 엔지니어랑 협의해서 딱 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사람이 다치는 안전사고는 아니었지만 설비가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밑에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제가 맡은 공장에서도 그못 하겠다고. 네. 그 못하겠다고 한 친구 노조 간부였어요. 이제 따라서 못하겠다고. 어쨌든 그래서 다시 다 같이 노동자하고 이제 엔지니어하고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위에 보고하고 설비를 보완하고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노동자들이 남용해 갖고 일하기 싫어서 세우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일자리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보면 정상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 나 아닌 동료가 다칠 수 있고 나도 다칠 수 있을 경우에 이제 그것이 상태가 클때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그 지금 안전사고 줄이려면 사업주나 주주지 돈 좀 쓰세요. 그래서 물론 작은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현재는 내가 일하는 곳, 내 회사의 위험성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해서 그 위험성 평가에도 이제 했을 때 그 후속 조치 컨설팅을 그거 했습니다만은 내 공장에 내 작업장에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같이 어떤 위험 요인이 없는지. 그러면 요새 인터넷이 참 좋은 시절이라 사례도 치면 다 나오고 동일 업체의 그 사고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없는지 봐서 이 기사 뭐 이 씨 여긴 뭐가 위험해? 김 씨 여기는 그래서 같이 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길 막을까?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를 하고 나서 그 위험 요소를 없애는 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이 작업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돼요. 다치지 않으려면 집 밖에 안 나가면 안 다칩니다. 비 안 맞으려면 안 나가면 돼요. 우산을 쓰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안 나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모든 일에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단계가 위험해.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작업을 안 하고 1, 2, 4, 5 단계만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머리를 싸매는데 방법이 없어. 해야 돼. 위험해. 뭐 어떡하죠? 다음에는 사람이 안 하고 기계나 로봇가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로봇가 우리 회사는 연 뭐 10억밖에 매출도 못하는 로봇가 뭐 1000억이고 1조야 못 사죠. 그리고 그런 로봇은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로봇 대신에 이 작업하는 방법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럼 이런 거죠. 뭐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야 동그랗게 만들어. 그럼 사람이 손가락 안 찔릴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만들 때 1m를 점프하는데 0.5m만 점프해서 만들면 거기에 부딪힐 일이 적잖아. 그러니까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거야. 아 근데 하여튼 그것도 안 돼.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이대로 하면서 내가 안전하나 하는 방법은 뭘까? 전에는 5cm 가까이 가서 했는데 앞으로는 10cm 떨어져서 해. 전에는 오른팔로 했는데 오른쪽 귀, 오른쪽 눈이 다 위험하니까 보는 거는 듣는 거는 오른쪽 귀 왼쪽 눈으로 하고 팔은 왼팔을 써. 이런 방법.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안 돼. 다 안 돼. 작업을 뺄 수도 없고 로봇이나 기계를 쓸 수도 없고 작업 방법 개선도 안 되고 조심할 방법도 없어. 마지막 방법. 그래도 일은 해야 돼. 이제 보호구예요. 보호. 최종이 보호. 자, 이런 과정에 다 교육이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업재해를 줄이는 지금 첫 번째는 돈들 좀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성 평가부터 내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부터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